반갑습니다, 여러분. 2019년도 기본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의에 앞서 간단한 이 강좌에 대한 설명 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지금 아마 좀 형법 과목에 대해서 막연한 감 또는 불안감 이런 걸 가지고 아마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법학을 전공하지 않았고 또 형법을 공부한 적이 없는 분들은 그 두려움, 막연함이 아마 더 클 겁니다. 그런데 뭐 해결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 형법 과목 또는 더 나아가 크게 말하면 형사법 과목은요. 저를 믿고 그저 열심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또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종강할 무렵이 되면은요. 이 강의를 종강할 무렵이 되게 되면은 지금 가졌던 이 막연한 막연함,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자신감으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그저 저를 믿고 열심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은 저를 믿고 열심히 따라온다는 말은 굉장한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서 설명을 드리겠어요. 자, 한번 보십시다. 그저 열심히 따라오시라 했는데 저를 믿고 따라온다.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따라오는 것 이것인데 자 다음에서 한 세 가지 정도를 더 설명하고 본 강좌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우리는 일단은 요 난이한 형법 과목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현재 두 가지 방법을 선택을 했어요. 제 강좌, 이 기본 강좌를 선택했고 또 이 기본 강좌의 수단으로 신책의 형법 강의라는 교재를 선택했는데 일단 극복 대상인, 이 수단이자 극복 대상인 것입니다. 요걸 잘 알아야 되기에 두 가지를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자, 형법에서 성공하기 위한 요건이라는 요 주제로 세 가지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방금 요 세 가지를 들으시면은 이용배를 믿고 그저 열심히 따라간다는 의미도 여기서 다시 설명이 될 것입니다. 자, 세 가지입니다. 자, 첫째는 뭔가 하면은요, 본 강좌의 성격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열심히 할 이유가 생길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이 강의 교재의 성격입니다. 다른 선생님들은 발제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자, 저는 이렇게 합니다. 자, 강의 교재의 성격하고요. 자, 형법에서 성공, 참 추상적인 말이지만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한 요건이라고 얘기를 해보겠어요. 자, 먼저 본 강좌의 성격입니다. 본 강좌는 학원에서 명칭을 붙인 것인데 저로서는 사실상 좀 마뜩찮은 용어이기도 합니다. 보통 이렇게 자 명칭은 뭐로 돼 있죠? 명칭은 예비순환 그다음에 기본 강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해하기 딱 좋은 용어로 돼 있습니다. 그나마 기본 강좌라는 게 들어가 있기에 그나마 제가 학원 측에 이 용어를 갖다가 달리 쓰라고 요구는 하지는 않습니다. 예비순환 그러면 뭐예요? 제대로 된 순환 이전에 대충 약간 준비한다는 의미 같이 들리기도 해요. 또 기본 강좌 그러면 뭐예요? 기본적인 것만 강의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또 들 수도 있어요. 이 명칭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 본질을 갖다 판단하는 껍데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 뭔가 하면은 예비순환 기본 이 예비순환은 나중에 사실상 여러분들은 이게 독립적인 순환이지 기본 강좌입니다. 그냥 기본 강좌입니다. 근데 기본 강좌이지만은 기본부터 합격에 필요한 내용까지 포함되어 모두 설명이 되는 가장 상세한 강좌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강좌는 사실상 없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 기본 강좌는 가장 상세한 설명을 합니다, 형법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형법이 어렵다는 건 제가 누누이 이미 그 이 강의 안내에서도 얘기를 했고 여러분들 이미 제 학생들 같으면 제가 이 어렵다는 걸 갖다 별도로 언급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잘할 수 있을 것이고 이제 입문하신 분들은요 선배들이나 인터넷 같은 걸 보셔도 아실 것이고 저도 제 강의 기획서에서도 제 의사가 아니라 어떤 수험생들의 의견을 그대로 전제해 놨습니다. 홈페이지를 보면 똑같은 내용이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강좌를 거쳐야만 여러분들이 난이한 형법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 이제 이런 분들도 있다는 거죠. 자 한번 보세요. 이 기본 강좌 후에 진행되는 강좌들이 있어요. 뭔가 하면은 자 이 판례 강좌도 있고요. 판례 강좌도 있고 자 판례 강좌도 있고 또 문제풀이 강좌도 있고 또
자, 직접 시험을 보는 진모 강좌도 있고 그 밖에 특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이 강좌들은요. 사실상 크게 보자면 이것도 독립된 강좌이긴 하지만 이 강좌들은요. 크게 보자면 기본 강좌에서 배운 기본서 내용을 갖다가 심화 학습에서 기본 내용을 갖다가 이야기한 보조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보조 수단입니다. 됐죠? 보조 수단인데요. 자, 이 기본 강좌에서 이 기본서를 제대로 공부할 기회를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보면은 여기 재학생분들은 제 말이 더 실감이 날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 또는 뭔가 하면은 개인의 불성실 등을 이유로 기회를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자, 기회를 놓친 분들은 나중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요, 이렇게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뭔가 하면은 짧은 요약서. 또 짧은, 자, 어떤 얇은 요약서, 짧은 요약 강의에 의지해가지고 요약 강의에 의지해서 합격을 기대합니다. 합격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 기대는요, 절대로 충족되지 않을 것입니다. 실패할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요약서하고 요약 강의의 성격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 판례 강의, 문제풀이 강의, 진모 강좌에서의 교재들이 요약서에 해당되고 이 강좌들을 달리 말하면 요약 강의가 되는데 이는 방금 뭐라고 제가 그 성질을 얘기했죠? 보조수단이지 대체수단이 아니란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로. 근데 결국 이분들은 어때요? 기본서를 생략하고 요약서나 요약 강의로 합격을 기대한다는 것은 보조수단을 대체수단으로 오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실패한다고 봅니다. 절대란 말을 붙이면 예외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됐죠? 절대로 여러분들은 항상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얘기를 들어야 할 분들은 이 자리에 있지 않은 분들이거나 영상 강의를 듣지 않은 분들인데 꼭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이 얘기를 듣게 돼요. 근데 거꾸로 여러분들은 이 중요성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 기본 강좌는 여러분들의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기본 강좌는요.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형법 성적을 갖다가 형법 성적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강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할 이유를 제가 이 강좌에서 열심히 공부해야 할 이유를 설명한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강의 교재의 성격인데요. 자, 강의 교재는요. 다른 법학 과목도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지만 특히 형법 과목의 이 교재는요. 형법 과목의 특성이 있어요. 형법 과목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한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민법 같은 경우는 민법총칙, 그리고 물권법, 책총, 제각, 그리고 가족법인데요. 이 재산법 몰라도 가족법만 따로 공부를 해도 가능한 것이고요. 민법총칙만 공부했다가 서너 달 쉬었다가 물권법 따로 공부하시고 또 서너 달 쉬었다가 채권법 총론 강론 따로 공부하셔도 전혀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형법 같은 경우는요. 크게 나눠서 총론과 강론으로 나눠지긴 하지만은요. 뭔가 하면은 강론의 일반 이론이 총론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강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총론을 알아야 되고 일반 이론인 만큼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최고로 어렵습니다. 이거는 다른 민법 선생님들도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뭔가 하면은 어느 한 분야를 놓고 따지면은 모든 법학 과목에서 형법 총론이 가장 어렵다고 누구라도 다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민법이 어려운 것은요, 양의 방대성입니다. 양의 방대성이에요. 하지만 형법은요, 그 자체의 어려움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생명과 신체 재산 이런 것들을 다루기 때문에 작은 부분도 의견이 조금씩 달라요. 이거 학설의 다툼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강의 교재에서 여러 페이지로 되어 있죠. 자, 이 페이지들은, 자, 강의 교재는요, 자, 신체계 판례형법의 이 강의 교재는요, 이런 것입니다. 바로 형법이라는 건물에 대한 설명서입니다. 건물 한 개 통째로 형법이라는 건물에 대한 설명서인데 각 페이지는요 각 건물의 각 부분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알겠죠? 자, 중요한 말은 이제 나옵니다. 뭐는가 하면은 각 페이지는 건물의 형법이라는 건물의 각 부분에 대한 설명서인데요. 이 각 페이지의 내용은 다른 페이지하고의 관련성에서 그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얘기 알아들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페이지만 쳐다봐가지고는요, 일정 부분은 알긴 알되 그 내용을 전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페이지하고 관련성에서 그 의미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달리 요거를 갖다가 방금 잠깐 어려운 말이었기 때문에 한 번 더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런 거죠. 자, 형법의 각 페이지는요, 제 교재 형법의 각 페이지는요, 형법이라는 건물이 그려진 퍼즐 조각입니다. 퍼즐 조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말은, 이제, 어떤 이 비유를 보시면은, 이 비유가 의미하는 건 뭐죠? 자, 형법의 각 페이지는요, 형법이란 건물이 그려진 그 이 그림의 각 퍼즐 조각이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그럼 퍼즐 조각을 크게 다섯 부분으로 한번 나눠볼까요? 1, 2, 3, 4, 5인데요. 자, 퍼즐에, 여러분들도 퍼즐 놀이 해보셨죠? 퍼즐 맞춰보면 어때요? 이 부분 맞추면은 이게 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 맞춰도 아직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보통 뭐 기퉁이부터 맞춰가잖아요. 3번, 4번을 맞춰도 이제 좀 어렴풋 하긴 되더라도 끝에 결정적으로 마지막 부분이 맞춰져야 됩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요, 뭐 형법으로 따지자면 각 장 정도가 될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5번 각 장이고, 이건 많은 또 그 각 페이지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자, 자, 그러면은 이걸 갖다 도표를 한번 그려볼까요? 자, 자, 제가 좋아하는 이 도표. 강의마다 한 번 이상, 한 서너 번씩은 그리게 되는데요. 자, 이 수험하고 관련돼서 한번 보시면은요. 자, 그러면은, 자, 요게 뭔가면은 공부 단계입니다. X축을 공부 단계로 두고, 자, 이 공부에서 얻게 되는 효과를 자, Y축으로 놓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합격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의 효과를 한 이 정도 선이라고 한다면은, 자, 여러분들이, 자, 공부를 해가요. 자, 1장 정도를 맞춰서 1페이지, 2페이지, 이건 뭐 전혀 알 수가 없죠. 이 부분 자체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코끼리 다리인지 머리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가면요. 1번을 공부했을 때, 여러분들이 합격에 필요한 정도의 이해도를 지금 방금 이 화살표, 이 중단 정도에 있는 화살표로 본다면은, 첫 번째 단계를 공부했을 때, 여러분들이 얻는 성취는 이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아직까지 멀었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도 사실상 거의 효과를 노리질 못해요. 조금씩은 나아지겠죠. 근데 마지막 단계에 가서 급격하게 합격점까지 갈 수 있는 이해도가 성취가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자, 이게 의미하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째, 둘째. 첫째는 뭐죠? 형법 공부를 시작한 이상 끝까지 가야지만 만족할 만큼의 성과를 얻는다는 걸 도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끝까지 가야 한다는 건 여러분에게는 부담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강의를 끝까지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는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도 드릴게요. 뭔가 하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단계까지 갔을 때, 네 번째 단계까지 갔을 때 충분히 형법에 대해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이게 뭐라는 거죠? 정상이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중간까지 1단계, 2단계, 3단계 꽤나 공부 많이 했는데 잘 모르겠다. 정상이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까지 잘 가셔놓고 지금 정상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안 돼도 마지막에 가야지만 이해가 되는 이런 부분에서 이까지 가놓고요,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형법에서 실패하는 대부분 사람들이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아주 극히 드물고요. 시작을 했으나 첫 번째 단계에서 많은 경우도 많지만 이까지 와놓고 마지막 단계에 뚜껑을 덮지 못해가지고 실패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끝까지 가셔야 된다는 것하고 중간에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잘 견뎌내셔야 된다는 거죠. 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여러분들이 시작한 이상 끝까지 가야지만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마침 또 이렇게 됐네요. 형법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곧 배우지만, 구성요건 이론, 입법성론, 책임론, 위수론, 공범론, 요까지가 형법에서, 형법총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는요, 이 형법 그림이 완성, 이 퍼즐이 완성되지를 않아요. 여기다 뭘 해줘야 되죠?
이런 퍼즐 다 맞추고 나면 그냥 그대로 두지 않죠. 저도 아이들이랑 이 퍼즐 맞추기를 굉장히 많이 해서 저희 집에는 일반적인 비싼 그림이 아니라 아이들하고 만든 이런 그림들만 저희 집에는 붙여놔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뭘 하죠? 여기다 풀을 바르더라고요. 그렇죠. 뭔가 하면 형법 강론에 있는 각 범죄들을 갖다 여기다가 이제 버무리는 것입니다. 형법 총론에다가. 이렇게 놓고도 그냥 그 자리에 두면 안 되겠죠. 뭔가 하면요. 재수론이라는 틀에다가 이걸 집어넣어가지고 형벌론이라는 모설바가 벽에 걸어놔야지 이것이 완전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끝까지 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론의 중요한 이론 다섯 가지, 그리고 또 강론 부분, 그리고 더하여 재수론, 형벌론까지 잘 마치셔야지만이 전체적인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됐죠? 자, 그 다음입니다. 자, 형법의 성공 요건인데요. 자, 이 성공이란 단어는 제가 썩 좋아하는 용어는 아닌데 적절한 것이 없어서요. 그냥 성공 요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성공은 상대적인 것인데, 자, 뭔가 하면은 아예 돈이 없는 사람은 100만 원을 벌어도 성공일 수가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은 10억을 벌어도 성공이 아니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일단 여러분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것, 이 강좌를 해서 만족한다, 이걸 성공의 지표로 삼겠습니다. 자, 형법의 성공 요건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죠? 열심히 배우고 익혀야 되겠죠?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성공 요건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학습이죠. 앞에 열심히만 붙이면 되는 건데, 배우고 익혀야 되는 건데, 익히는 거는 배우는 걸 전제로 하는 개념이니까 첫째, 먼저 열심히 배우셔야 될 것입니다. 됐죠? 자, 근데 배우는 건 또다시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될 거예요. 배운다는 건 가르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가르침을 배운다는 것인데요. 자, 이 두 가지가 모두 제대로 갖춰졌을 때 여러분들이 이 학이란 부분에 대하여 좋은 효과를 거둘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하고 관계해서 가르치는 것은 오롯이 이용배에 먹히죠. 자, 그러니까 잘 가르쳐야 되고 잘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는 거죠. 자, 잘 가르쳐야 할 이 사람은요. 수험 형법. 자, 이 얘기는 반드시 이 말을 빼고 다른 데 가서 얘기하면 제가 버릇없고 오만한 사람이 되니까 저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험 형법을 전제하면 저는 어느 누구의 뒤에도 서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 간 많은 수험생들이 제가 두 번째 서 있다고 말한 적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선택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이러한 평가의 결과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그리고 약속을 드릴게요. 언제나, 저도 어제 참 마음이 설렜습니다. 또 새로운 강의를 시작한다는 것 때문에 어제 한 1시에 자리에 누웠는데 자다가도 내일 아침에 처음에 발제를 어떻게 할까, 또 첫 설명을 어떻게 들어갈까, 이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강의를 10수년 동안 해왔지만 늘 열심히 성실하게 강의를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가르친 부분은 이거는 저희 약속으로 대신하기로 하고요. 이제 배운다는데 이제 여러분들 목만 남아 있습니다. 이거 배운다 하고요. 그리고 익힌다는 이게 바로 보통 복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두 가지는 바로 여러분들의 목입니다. 여러분의 목입니다. 자, 열심히 배운다는 건데, 자, 이 배우는 것의 효과는요.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명회 때도 언급한 바 있고, 하지만은요, 뭔가 하면은 가르치는 저도 좋은 가르침을 줘야 되고 쉽게 가르쳐 줘야 되지만은, 자, 그 전제는 이미 충족이 된다는 전제하에 여러분들이 강의에서요, 정말 열심히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학은 어렵고요, 형법은 더욱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말 열심히 들으셔야 됩니다. 집중해서 들으시고, 어느 부분 하나를 놓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까다로워져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늘 5분이나 10분 첫날 늦게 하는 이유도요. 시작하고 나서 5분 늦게 오시는 분들은 벌써 좀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이 말을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강의 중에요. 정말로 열의를 다해가지고 수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는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열심히 배운다는 건 뭐예요? 열심히 배운다는 것은 가장 훌륭한 복습입니다. 가장 훌륭한
복습입니다. 뭔가면 복습의 부담을 가장 많이 들어주는 도구가 이거예요. 여기서 잘 배우고 잘 듣고 잘 배웠다면 복습할 양이 많지 않지 않겠어요?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기본 강좌니까 그런데 나중에 제가 순환 강좌에서는 2순환, 3순환 되게 되면요. 복습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강의를 듣고 그냥 여기서 마무리 지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럴 상황은 아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습도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복습이라는 건요. 잘 배운다는 전제하에 복습이 있기 때문에 잘 배워놓으면 복습의 양이 많이 줄어듭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는 복습으로 넘어가 보겠어요. 자, 복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 열심히라는 추상적인 말로 대신할 수밖에 없는데 시간이 중요합니다. 강의를 들은 내용의 기억이 흩어지기 전에 복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날 배운 걸 그날 복습한단 말이 일반적인 거잖아요. 그 다음날 복습한단 말은 잘 없죠. 그러니까 그 다음날 복습하는 거하고 똑같은 시간을 투자했더라도 그날 복습하는 건 효과의 차이가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심지어 제가 칠판에 얘기를 할 때 이용배가 막 이거 손 흔들면서 얘기를 해서 요 기억이 남아있을 때 공부를 하셔야지 가장 저장이 잘 돼요. 알겠죠? 근데 이때 또 자 이제 이 부분 여러분 요 부분도 여러분 꼭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습의 의미를 갖다가 오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복습의 의미를 오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복습의 의미는요 완전 이해. 전부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암기상도 있기 때문에 외울 건 또 외우셔야 됩니다. 완전 이해해서 끝장낸다. 복습의 의미는 이게 아닙니다. 완전히 이해하고 암기할 것을 완전히 암기하여 끝장낸다. 이거는요. 이런 건 복습의 목표로 삼아서도 안 되고 가능하지도 않은 목표가 됩니다. 이렇다면은 이 예비순환 그러는 이 순환이 뭐가 필요해서 여기서 끝날 건데. 그러니까 뭔가 하면 순환 강좌가 있고 다음 학년이 있다는 것은요. 그 순환 그 강좌에서는 완결적으로 끝을 못 낸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복습은 뭔가 하면은요. 복습은 가급적 많이 이해하고 암기할 것은 어떻게든지 암기하려고 노력한다는 정도의 의미지 완벽하게 끝을 낸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 그날 배운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교재에서 공부를 하면서요. 그냥 전체적으로 리마인드를 잘해 준다. 이 정도의 의미지 외워서 끝장낸다. 이게 자, 이해하고 외워서 끝장낸다. 이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열심히 복습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일정 부분, 좀 쉬운 부분은 그날 당장에 이해가 될 거예요. 됐죠? 이건 이해가 돼. 굉장히 좋은 것이고요. 그리고 끝장까지 냈어요. 이건 더욱더 좋은 거예요. 완전히 그 부분은 이제 더 이상 공부를 안 해도 되니까.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암기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설사 이해나 암기를 했는데 며칠 뒤에 앞을 보면 생소하기 짝이 없어 이해와 암기가요 흩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복습을 안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충분히 복습을 한 것입니다. 복습이라는 것은요. 자 일단은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이해를 해뒀고 어렵게나마 어려운 것인데 겨우 이해를 해뒀고 겨우 외워놨는데 며칠 뒤에 가면 잊어버릴 것이다. 잊어버렸다. 생각이 안 난다. 아무 의미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그 다음은 순환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공부를 하게 되니까 그때 되면 이해했던 것, 암기했던 것들 중에 흩어진 것들이라도 더 공부를 하지 않았던 분들보다 훨씬 더 빨리 재생이 될 것이고요. 또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 암기되지 않았던 부분은 그 다음 공부기에 또는 그 다음 강좌에서 공부를 하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도표를 또 한 번 더 그리게 되네요. 자, 이것도 뭐예요? 복습이라는 것도. 복습을 해도 여러분들은 이런 단계를 한참 지나가야 한다는 거죠. 이번 순환, 그 다음 순환, 그리고 어때요?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목표까지 달성이 된다는 거죠. 됐죠. 그래서 보통 저도 강의할 때 정말 복습을, 제가 제일 강조하는 건 열심히 들으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열심히 들으라는 것, 그리고 열심히 복습하라는 것, 이 두 가지인데 사실 공부, 이 학습이 정말 쉬운 거예요. 알고 보면. 이거 열심히 듣고, 열심히 복습하고, 몰라도 어느 정도는 특히 법학은요 어느 정도는 그 당의 순환에서는 어느 정도 몰라도 여유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여유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보면 철저히 복습을 해달라. 이 철저히란 말은
빠짐없이 리마인드 해 주십시오라는 의미지 완전히 끝낸다는 의미의 철저히가 아니란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시되 너무 각박하게 자기를 몰아쳐서는 안 돼요. 알겠죠? 그리고 또 시험이라는 건요. 100점을 맞지 않아도 된다는 여유가 있는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됐죠? 완벽하거나 철저할 필요가 없어요. 합격할 만큼입니다. 그러면 나는 더 좋은 로펌 같은 데 가겠다 그러면 합격에다 뭘 하면 돼요? 더 좋은 성적이란 알파를 약간 더 하면 되는 거야. 그럼 개인의 노력이 더 필요한 것이겠죠. 됐죠? 그렇습니다. 자, 약간 길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마무리하고 본 강좌로 들어가겠습니다. 결국 본 강좌의 성격에서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하겠다는 동기가 생기는 거니까요. 두 번째, 강의 교재의 성격에서는 시작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끝까지 가야 한다.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고요. 다음, 형법 성공의 요건은요. 이 시작과 끝까지 이 강의 과정에서요. 과정에서 열심히 열의를 다해 가지고 수강하고 복습한다. 이것입니다. 요 세 가지네요. 결국 한마디로 제가 좀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였다면 이렇게만 말해도 될 내용이었는데 기본 강좌이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약간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우면서도 어렵고 어려우면서도 쉬운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형법에서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됐죠? 아, 그리고 시작하는 마음을 끝까지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끝까지라는 것은 이번 강좌의 끝까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목표를 달성하는 그날까지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걸 계속해서 그때그때마다 되풀이해가는 것이죠. 이게 누적되면 합격. 그리고 어때요? 잘 누적을 한 분들은 고득점으로 합격의 결과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됐죠? 자, 이거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Thank you.